오늘 트롯이기 때문에 궁짝 궁짝 궁짝짝 궁짝 이렇게 가셔야 합니다. 자, 네 박자 15. 정박으로 출발해요. 강물 같은 인생길 시작. 강물 같은 인생길. 그러죠. 강이 세 박자예요. 강물 같은 물 같은 가앗이라네. 그렇죠. 예, 당겨주셔야 돼요. 당기면 거기 하나 들어있어요. 시작. 강물 같은. 그렇죠. 너무 잘하셨어요. 시작. 강물 같은 인생. 자, 우리의 인생은 기쁨만 있는 게 아니죠. 희노애락이 다 있잖아요. 노래는 3분 40초의 드라마예요. 그래서 그 인생길, 인생길, 난 아주 행복해서 계속 나는 아주 황금수저야. 이름 그렇게 부르셔도 돼요. 그런데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어. 그러면 인생길 이렇게 불러주셔야 돼요. 호흡과 함께 시작. 인생길. 한 번 더 시작. 인생길. 그렇죠. 그래서 인생 그냥 말로만 부르시면 돼. 시작. 인생길. 그렇지. 하나 둘 셋. 굽이 굽이 돌아서. 한번 시작. 굽이 굽이 돌아서. 그렇죠. 한번 더 시작. 굽이 굽이 돌아서. 자, 돌아서. 아라는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뭉개면서 가기가 쉬워요. 돌아서. 시작. 돌아서. 그러죠. 그러면서 애잔한 마음을 담아야 돼. 그냥 돌아서 이렇게 불러버리면 돼. 안 돼. 그거는 그냥 술래 잡게 하고 막 땅 따먹게 하고 애들이랑 놀 때 돌아서 이렇게 와 이런 거야. 근데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해요? 쿠비쿠비를 돌아서 갔다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애잔해야지. 쿠비쿠비. 무에서 유로를 창조했다고 생각해봐. 이백에 8만원짜리 사골세부터 시작해서 49평 아파트까지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얘기하는겨. 내 얘기하는겨. 그래서 쿠비쿠비 시작. 쿠비쿠비 돌아서. 그러지 예전하게 하나 둘 셋 넷. 누굴 누굴 시작. 누굴 찾아 가는가. 한 번 더 시작. 누굴 찾아 가는. 숨 쉬고. 할일 없이 떠난 사람아. 할일 없이 시작. 할일 없이. 이 할일 없이요. 할일 없이가 아니야.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할일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할일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래를 딱 들었을 때 할일 없이 떠나서 뭔 놈 가사가 저지랄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어쩔 수 없이 떠난 사람아.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할일 없이. 자, 할일 없이 떠난 사람아. 그렇죠. 그래서 할일 없이 시 올려놓고 호흡 빨리 담아서 떠난 떠난 사람 할 때 그 사람 내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사람아. 이게 호흡으로 던져주셔야 된다는 거야. 시작. 할일 없이 떠난 사람아. 그렇지. 자, 거기까지 함께 가봅니다. 준비 시작. 쉬고!
먼저 가겠습니다. 이야 시작. 이야 됐어 됐어. 이제 이하를 이렇게 불러버리면 안 돼. 이하는 어떤 누군가 대상을 그리는 그런 언어일 수도 있고요. 또는 너무나 아픔에 그냥 그 아픔을 이야 이렇게 불러주는 그런 느낌이라고도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다 배우고 난 다음에 누군가 너무나 그리울 때는 이하에다가 그리운 사람의 대상의 이름을 넣으세요. 철아 철아 너무 나를 잊었나 아이고 전화 말 되잖아 그치? 이렇게 할 때 이제 음악적인 치료가 일어나는겨. 뭔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사람 한 글자만 끄지 말아서 해. 응 괜찮아. 누가 누군지 한 개도 모르니까 괜찮아. 응. 자 그래서 호흡을 담아 이야 하고 위에서 내려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시작. 이야.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야 이야 이렇게 불러보면 돼야 돼요. 그치 여기서 특별히 강약 중강약에 입각해서 여러분들 소리를 좀 땡기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야 아 이 자리가 약이잖아. 다른 건 안 챙겨도 약만 좀 챙겨. 그래서 이야 조용히 해라 내가 할게. 봐봐 이야 담는 거야. 이래야 이제 이야 이것도 살고 이것도 살고 이런 게 해? 시작합니다. 시작. 이야 이야 그렇지? 그래서 네. 하고 한번 살짝 꺾어준 거야. 자, 아셨지? 그 다음에 이제 사랑 넘어가는 거야. 시작! 사랑 넘어 나를 잊었나 사랑 넘어서 나를 잊었냐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 이야, 응? 사랑하는 철아 너 나를 사랑할 때는 언제고 그 사랑을 넘어서 이제 날 잊어버린 거니? 난 아직도 널 잊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와 함께 나눴던 그 물레방앗간 그날 잊어버린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사랑 넘어 나를 잊었나 걱정하지 마라 이놈아 좋은 놈 만났으면 잘 살고 있어 이놈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그럼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그 가슴을 딱 탐 사랑 내가 하는 걸 봐 일단 좀 사랑 넘어 나를 잊었나 그래서 사랑 글씨가 나오면 무조건 호흡이야. 그 다음에 너무 앞에 준비된 글씨에 은을 붙일까 은. 그래야만이 노래가 깨끗해. 그래서 사랑 그 다음에 은 너무 한데 이 뭐를 너무 이렇게 양으로 뱉을 것이냐 음으로 너무 하고 음으로 담길 거냐 여기서 판가름이 확 나는 거야. 그래서 너무 담았지 한번 그 다음에 나를 하고 위로 쳐 올리는데 그것도 음으로 당기는 거야. 나를 이렇게 하면 나를 아이고 알았지? 나를 그 다음에 하고 바운스로 훅 주면서 이전 하면서 크레센도로 쫙 벌려주는 거야. 다리를 벌리지 말고 손을 벌려 알았지? 해봐 시작. 사랑 넘어 나를 잊었나 이제 그 다음이야 봐 잊었나 여러분들이 들어봐. 나 이야 무슨 고양이가 씨를 발라? 자 잊었나
이 정도면 돼야 노래 편이 되는 거지. 알았지? 그리고 호흡을 들어서 어떻게 한다고? 위에서 히야 할 거야. 시작. 히야. 그렇지, 한 번 더. 시작. 자, 봐봐. 봐봐. 잘했어. 여기서 법칙 있다? 볼래요? 봐봐. 이야가 같은 음이잖아. 호흡을 딱 들어서 높은 음의 영역이잖아. 자, 봐봐. 이야! 이렇게 하는 거하고, 봐봐요. 이거하고 달라. 그려, 안 그려? 그렇지? 이걸 배우러 오는 거야, 형님한테. 자, 다같이 복근을 당기면서 이거는 토하듯이 음정을 끌어. 시작. 그렇지. 그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면 안 돼. 응? 소리가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가를 느껴야 돼. 관자놀이 위에다 소리를 얹어서 눈 위에다 시작. 여기 딱 꽂는 거야. 거기서 내려오면 안 돼. 시작. 그렇지. 거기서 노는 거야. 한 번 더 시작. 그렇지. 여기를 빨리 확 말아버려야 돼. 시작. 다시 한 번 시작. 나도 너를 잊어버렸다. 이건 이제 양주 한 병 먹고 뻗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주 그냥 지우다 못해 양주 한 병 먹고 제정신 아니다 이런 느낌이지. 자, 준비됐어. 은 나도 그다음 너 또 준비된 소리 은 너를 하고 음쪽으로 를 하고 담아 시작. 나도 너를. 그렇지, 잘했어. 시작. 나도 너를. 그 다음 더 높게 올라가서 지워. 자, 해. 지워. 아니고 지워. 리미 잘하는 거 알지? 뭔 소리인지? 근데 난 개인적으로 그런 소리를 징하게 싫어해. 아니 듣다 보면 막 콧구멍 파주고 싶어. 미치겠어. 미쳐버리겠어. 네. 그래갖고 나도 너를 시작. 나도 너를 지워버렸다. 그죠? 지워. 올려놓고 호흡으로 버렸다. 버렸다가 아픈 거야. 시작. 지워. 그렇지. 자, 가봅니다. 넘어서 자꾸
여기 틀려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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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 아, 이거야. 근데 그거를 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떠난 사람부터 시작. 떠난 사람아. 하이야, 하나, 둘, 셋, 쉬고. 멋있습니다. 네, 시작. 나도 너를 지워. 그렇죠.